지금 특별손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특별손해의 개념이 인정되려면 그 가해자 측,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 조항에다 그 명시가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박정현 변호사님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와. 워낙 바쁘신 이유로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재밌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제기사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 더 할 말은 없고.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력? 역삼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 변호사의 그 특이한 점은 자폐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뭔가 소위 말하는 결핍을 조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이 또 되게 그 사람에 대한 더 애정심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피고인은 70대 할머니. 남편이 경증 치매라 피고인이 간호를 하는데 사건 당일 싸움이 난 거야. 남편이 막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남편의 이마를 때렸어요. 눈앞에 있던 다리로.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어. 살인미수 혐의인데도요? 잘 됐지. 불구속 상대로 재판받는 피고인한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으니까 집행유예 받으세요.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 전속 비상속인 그 배우자또나 상속의 선순이나 동순이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가자. 증거싸움으로 멈춰.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럴 때는 국민참여 재판이 좋지. 우영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언변에 자신 없으면 도움 받아야지.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사정이 딱해 보이기로는 장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건 장애인인 내가 제일 적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본인이 변론도 하고 앞에 나가서 되게 용기를 낸 걸 텐데 그 본인의 자폐 증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변호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 장면이 약간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우입니다. 야! 너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행하이나?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박규식은 함께 살기 편한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기도 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럼 박규식과 평생 해로하며 치매 감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남편을 때린 아내일 수는 있지만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아내일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박규식 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따라 뭐라고요?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선 머리 아프다고 찡찡대던 영감탱이었는데 경찰 진술. 경막하 출혈에는 외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찢어진 상처나 멍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이렇게 막았다고 할까요? 박규식 씨는 81세였습니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달인에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박규식 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를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멋지게 변론을 통해서 상해죄로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감히 1화 주제로 사용할 만한 딱 장치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작가님들이든 뭐 이제 법률 자문을 해주든 뭐 변호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도 의심만으로는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형사법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길게 말하면 이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즉 지금 여기에서도 그 경막하 출혈이 자발성일 수도 있고 외상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는 합리적 의심이 전부 배제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멋지게 변론을 했죠.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의 능력이 완전히 발휘돼서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의사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잖아요.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힌 거죠. 원래 있던 자발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서 죽은 걸 수도 있다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완전히 뒤흔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혼식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드레스가 흘러내렸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모든 책으로 매겼더니 2억 3천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정확히 얼마를 원하십니까? 10억 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지금 결혼식을 했는데 호텔의 실수로 인해서 결혼이 파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경위는 이제 호텔의 잘못으로 웨딩드레스가 뭐 벗겨져서 그 웨딩드레스 속에 있던 그 부처님 어쨌든 문신이 드러남으로써 신랑 쪽은 아마 기독교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신을 보고 파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호텔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혼을 당했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 실제로 드린 비용은 2억 3천인데 더 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회의를 합니다. 그 웨딩드레스에 문제가 있는 건 언제 아셨죠? 결혼식 날 아침에요. 대현 호텔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나요? 네, 했죠. 드레스 입혀준 언니한테요. 근데 그냥 살이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드레스 안쪽으로 핀을 덮고 자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웨딩드레스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배주희 씨라고 그때 같이 일하던 선배 직원의 실수로요. 도대체로 수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갖고 있던 다른 드레스를 내보낸 거예요. 그럼 웨딩 사업팀 직원들이 그 사실을 김화영 씨에게 숨겼던 겁니까? 배주 씨 자르면서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이딴 소 안 하면 너희도 자른다고요. 아빠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대형그룹 집안의 사돈이 되는 것도 기쁜데 선물까지 받으니까요. 선물이요? 할아버지가 동동에 땅을 갖고 계신데 결혼하면 저한테 그걸 주신다고 했거든요.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리지 않았다면 홍진욱 씨의 할아버지 홍준영 씨가 김화영 씨의 문신을 보고 실망할 일도 없었을 테니 토지 증여가 약속대로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대형 호텔의 실수로 인해 김화영 씨가 홍준영 씨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그 토지 가격을 특별 손해로 주장하면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신부 아버지가 근데 10억 넘는 돈을 호텔한테 청구를 하고 싶다. 호텔 비용은 2억 3천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액을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손해는 무작정 우리가 크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손해 3분설이라 그래서 손해를 크게 법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용 내가 실제로 드려야 되는 비용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교통사고를 내가 당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걸 이제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또는 일실수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가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된 정신적 손해. 이걸 이제 우리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안을 딱 요 포섭을 해보면 이겁니다. 적극적 손해로 인한 거는 뭐냐면 호텔에 사용한 직접 비용. 소극적 손해는 지금 그 우영우 변호사 주장대로 도곡동 땅 받기로 했던 그 수백억 원의 돈을 이제 소극적 손해로 구성을 해볼 여지가 있고 세 번째는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뭉텅이가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위자료는 원래 잘 크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법제가 적극 손해, 소극 손해가 전부가 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다 전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챙겨주질 않아요. 법원에서 지금 특별손해란 말이 나옵니다. 특별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곡동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내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 300억 원 정도 되는 도곡동 땅이 손해다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특별손해의 개념이 인정되려면 그 가해자 측 호텔 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 조항에 딱 그리 명시가 돼 있어요. 홍준명 씨가 가진 도곡동 땅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했었죠. 이를 들은 피고는 역시 통이 크시다며 홍준명 씨를 칭찬했죠. 칭찬은 무슨?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수백억씩 하는 땅을 그렇게 적정대해주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다면 피고는 홍준명 씨가 원고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뭐 그렇죠. 33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네요. 변경신청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요? 원고, 하신 말씀 있습니까? 소취하고 싶습니다. 이 고소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소취하는 승소로 간주해 수익률을 많이 받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건 얼마나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간단한 걸로. 소취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재판 중에 판사한테요. 그게 다예요? 네. 쉽네요. 네. 쉬운 걸 제가 그동안 왜 못했지? 김하영 씨가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서요. 누구 맘대로? 원고 맘대로죠. 권친정화 관제세 대고. 소취하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나오죠. 이제 딸이 손 들고 그냥 소취하를 해버립니다. 실무상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로 소취한다라고 하면은 구두만으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실무상 그렇게 진행 안 되고, 알겠으니까 소취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이제 별도로 서면으로 법원에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되게 그래도 깨알같이 다 이게 이야기 된 게, 소취하를 원한다 그래서 바로 취하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 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취하를 했을 때 오히려 피고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피고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돼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피고가 판단을 하면 소취하 부동의하면은 그냥 그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통상은 동의를 하죠. 왜냐면은 소송을 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취한다 그러면은 동의를 보통은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2주 뒤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소취하 동의가 간주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깨알같이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소취안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소취하면은 당신 성공보수 많이 내야 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 변호인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사건이 쭉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소취하를 해버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보수 받을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약조항에 넣습니다. 소취하를 하면은 그냥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라는 특약조항을 넣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예. 1화, 2화 이렇게 리뷰를 마쳐봤고요. 생각보다 보통 이렇게 법정 드라마 하면은 법률적인 부분이 고증이 잘 안 돼서 좀 억지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 되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그런 법률적인 이야기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다음번에 또 제가 3화, 4화 이어서 리뷰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